오늘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주시죠. 으이야! 네! 말? 쇠퇴 소리 진짜 잘하죠, 제가? 어디 아픈 게 아니에요? 네. 이. 아픈 게 아닙니다, 정말. 제주만의 독특한 중산간 지대에 어떤 애기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여행하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네. 물결치는 오름 아래로 드넓은 지대가 펼쳐졌습니다. 태우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와 말이 평화로이 초원을 거닐던 터전. 삶의 터전에서 켜켜이 쌓아온 제주의 목축 문화. 그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의 목적지 제주 중산간 지대입니다. 와, 걸어오면서 끝이 안 보인 정도로 너무 넓죠, 여기가. 야, 이 중산간 문화를 또 잘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초대할게요. 자, 강만익 박사님 나와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우리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중산간 목축 문화의 인문학이란 테마로 표선면 가실이 협업 목장 내에 있는 자성, 그 다음은 따라비 오름에 있는 산마 간막간 묘를 통해서 중산간 이 목축사 또는 목장 역사가 어떻게 그 펼쳐졌는지 그걸 오늘 탐방하면서 같이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박사님 같이 이게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동 목장의 끝에는 돌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성인데요. 제주의 목축 문화를 담고 있는 유산입니다. 제가 목축 문화 그 안내를 할 때마다 항상 이 가실에 있는 이 돌담, 다음에 따라비 오름 여기를 항상 옵니다. 여기 오면 제주도의 거의 한 800년에 걸친 목장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장소여서 해마다 자주 오는데, 목축 문화는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소나 말을 기르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그 생활 방법들을 목축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산간에 가면 목축 문화의 흔적이 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돌담이죠. 일단 형태적으로 보면, 자, 한 줄일까요? 아니면 두 줄일까요? 겹담입니까? 아니면 홧담입니까? 겹담이죠. 왜 겹담으로 쌓았을까요? 쉽게 무너지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 돌담을 무너뜨리는 가축은, 자, 소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말이겠죠. 소는 뛰어넘을 수 없죠. 근데 말은, 예,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이게 부딪혀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겹담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자성은 누가 쌓았을까요? 자, 마을 주민들이 쌓았겠죠. 마을별로 할당을 합니다.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할당된 구역에 가서 돌을 직접 등에 치고 자성을 쌓는 위치로 가서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성 축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제가 송당리에서 그 자성에 대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전설이겠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성 출력의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자성을 쌓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쌓고 돌아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려 10살이나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걸쳐서 자성 축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성 축조는 힘든 일이었고 단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담은 과연 그럼 언제 만들었을까? 1709년에 이규성 목사가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의 이름이 탐나지도 병서. 그 지도에 보면요, 여기 따라비 오름, 그 다음은 대록산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선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돌담이라는 이야기죠. 1709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이 돌담은
지형도로 보면 한 7.9km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멀지 않아 자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성은요 제주도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지에도 군마장이 존재했죠. 특히 섬 지역에 또는 뭐 반도부 지역에도 이게 일종의 뭐 울산에 있는 뭐 남목장이라든가 그래서 육지부에도 그 돌담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는 명칭을 그냥 목장이 있는 성 이렇게 해서 목장성 이렇게 부르고 제주도로 오면은 자성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돌담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돌담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선시대 국영목장이 대명사로 알려졌고 가장 소나 말을 많이 길렀던 제주 지역에서는 자성의 문화적 가치를 아직은 주목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화재로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으면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또 많이 또 훼손되고 있어서 아직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존재하는 자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음 달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에 이 자성을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자성은 임자 없는 돌담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몰래 이제 경기에다가 돌담을 실어가지고 가져갑니다. 뭐 정원 만드는데 마당을 가꾸는데 또 산 땅을 보수하는데 가져가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임자 없는 돌담입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돌담일까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옮겨다가 쌓아난 돌담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이 돌담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데 좀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자성. 제주인의 삶이 깃든 흔적을 지키는 일도 우리의 몫이겠죠. 지금이라도 저거라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각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행정에서 하든 뭐 마을에서 하든 그런 거는 더 많이 없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저런 걸 보고 싶어도 와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아쉬운 거라 보는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제주마가 있던 간마장. 지금은 자성을 따라 간마장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따라비 오름에 다다르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무덤은 주인공이 김상거리입니다. 김상거리묘. 이 묘의 주인공은 그 산마감목관을 역임을 했는데요. 제43대 산마감목관이었습니다. 산마감목관은 알다시피 이 산마장을 관리하기 위한 그 최고 책임자죠. 종육품이고 정의현감하고 동격입니다. 이어 무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저 비석에 보면 그 무덤의 축조 시기가 나오는데 한풍원년 1851년에 그러니까 김상걸 어르신이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1851년에 무덤을 쌓았고 한 30년 지나가지고 1884년에 무덤 재정비를 합니다. 워낙 그 신분이 귀하신 분이다 보니까 동자석도 세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산담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가을 옷을 입은 자연의 품에서 만나는 목충문화. 소와 말이 뛰놀던 그때 그 시절에도 제주는 지금처럼 은빛 물결치고 있었겠죠. 휘날리는 억새와 함께 그날을 떠올려봅니다. 아, 박사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정말 네. 이 자성길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게 아, 소와 말을 이렇게 넓은 장소에 키우는 게 네, 근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자성길 그 벽 돌돌이 있잖아요. 돌돌, 예, 돌담. 그 그거 돌담은 어떻게 사는지 진짜 궁금해요. 제가 또 특히 말띠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말띠라서 이 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좀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그야말로 중산간이죠.
중산간. 요즘에 중산간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많습니다. 특히 사진 작가분들이 중산간 곳곳에 숨어져 있는 비경을 찾는 사진을 찍어서 작품으로 전시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산간을 목축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목축, 그 다음에 목장, 그 다음은 조랑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중산간에 만들어진 목축 문화를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으로 하는데, 특히 이 지역의 어떤 중산간을 이해하려면 그 산마장, 그 다음은 녹산장, 간마장, 그 다음 산마간목관, 요거를 키워드로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경관을 풀어나가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산마장은 제주 이 동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송정규 목사가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은 해외문견록인데요. 그 여기에 보면은 효정 10년 1659년에 이 김만일 후손들이 기르고 있는 훌륭한 말들을 이 정부가 좀 돈 주고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특별 목장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산마장이다. 그러니까 1659년에 효정 때죠. 효정. 효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북벌 정책을 펼치면서 군마 생산을 아주 강조합니다. 산마장은 그 김만일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숙종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그 산마장 지역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세 지역으로. 그게 뭐냐면 상장, 그 다음에 침장, 그 다음은 녹산장입니다. 상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장은 여러분들 저 상군부리 아시죠? 상군부리 오름에 올라가시면 그 일대 넓은 그 평탄지가 보일 겁니다. 예, 거기가 상장이라고 하는 이제 산마장입니다. 그 다음은 침장은 오름 이름을 따가지고 그 목장 이름을 붙인 건데, 교례리에 가면 반응 오름이 있죠. 한자말로는 치막. 그 치막 이름을 따가지고 목장 이름 붙인 것이 이제 침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 터에 그 말들이 뛰어놀던 그 침장이라고 하는 산마장 터에 제주 돌문화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규모가 컸던 산마장인데 바로 녹산장이죠. 녹산장. 녹산이라고 하는 것도 오름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름. 그러니까 녹산이 어디에 있는 오름일까요? 녹산. 예. 지금 요 따라비 오름 저쪽에 보시면 대록산 보이죠? 그 옆에 있는 게 소록산입니다. 대록산, 소록산. 그러니까 170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그냥 녹산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녹산 이름을 따가지고 녹산장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녹산장은 행정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의귀리, 남원읍 의귀리, 그 다음은 수막리, 그 다음은 가시리까지 이어집니다. 오름으로 치면은 의귀리에 있는 민오름, 그 다음에 물령아리 오름, 따라비 오름, 그 다음에 대록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녹산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죠. 이 산마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제 산마감목관입니다. 산마감목관을 이제 누가 맡도록 했냐면 경주 김씨 집안. 그 김만일 후손들이 이 가지고 있는 마을을 이용해서 목장을 만들었고, 또 당시 김만일 후손들이 가장 목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김만일 후손 중에서 산마감목관을 임명을 합니다. 초대 가장 먼저 산마감목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제 김만일의 셋째 아들입니다. 김대길. 이분이 이제 1664년에 산마감목관으로 임명한다는 교지를 임금으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이제 1659년에 일단 목장 설치가 이루어지고 한 4년 동안 요 김대길로 하여금 얼마나 말을 번식을 시키느냐, 그 번식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300여 필의 말을 번식을 시키니까 이 사람한테 산마장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제주 목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초대 산마감목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산마감목관은 한 83명 정도의 산마감목관이 배출이 되죠. 대부분 다 경주 김씨 집안입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 집안을 이 동네에서는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감목관 집안, 감목관 집안. 그 경주 김씨 족보에도 감목관을 역임했던 분들의 무덤 위치와 사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역사죠. 이 산마장에는 그 산마감목관 밑에 그 다음에 또 목자라든가 군부
또는 군두 이런 사람들도 배치가 됩니다. 이 산마장의 소유지는 또 개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이겠습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그냥 관직만, 산마 감목관이라는 관직만 김만일 후손들에게 이제 맡겨놓았을 뿐, 국가 소유의 목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공마가 이루어집니다.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봉진마라고 해요. 봉진마. 2년에 한 번씩 두필을 보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두필이 바로 임금이 타는 말. 임금이 타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어승마입니다. 어승마. 그야말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말이 어승마가 되겠습니다. 어승마. 그런데 또 3년에 한 번씩 말을 바칩니다. 요거를 식년마라고 하는데요. 식년마. 이 식년마로 얼마나 바쳤을까요? 3년에 한 번씩. 200필입니다. 200필. 그 3년에 한 번씩 200필을 모아가지고 배로 실러가지고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의 한 23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산마장이 운영이 되면서 3년에 한 번씩 200필을 바친다. 그러면 한 14,000필 정도가 공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한양으로 가져갔는데 그 사복시에서 그 심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이 올라왔느냐, 혹시 뭐 병든 마가 공마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품질이 나쁜 말이 섞여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당시 말을 끌고 온 산마 감목관을 불러다가 벌을 줍니다. 예. 정의 현감과 동격이지만, 예. 중앙정부에서는 예, 말을 제대로 바치지 못했다. 이런 죄목을 들어가지고 벌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훌륭한 말을 바치면 또 품계를 올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산마장이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대를 비롯해가지고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죠. 1913년 또는 뭐 14년 경에 일본이 해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국영 목장 땅이었으니까 개인 땅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국가 소유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여기는 나라 국자 국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소유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 이 산마장이 뭘로 변하냐면 예, 마을 공동 목장으로 변화가 됩니다. 1933년부터 35년 사이에 제주 전 지역에 걸쳐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축산진흥운동, 농촌진흥운동을 펼치면서 마을별로 공동 목장을 만들어서 소나 말을 길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주 도사는 읍장 또는 면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마을에 찾아가서 예, 마을별로 공동목장 조합을 만든 다음에 공동목장 만들 것을 예, 독려를 합니다. 일제는 이 공동목장 조합을 통해서 예, 마을까지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목장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장 땅이 필요하죠. 목장 땅. 이 목장 땅을 확보해야만 이 공동 목장이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동 목장 땅을 또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조합원 중에서 공동 목장의 땅을 무상으로 기부할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기부. 소유권과 이용권을 아예 목장 조합에 넘기는 겁니다. 예,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 예, 기부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은 또 매수지. 예. 조합원들이 돈을 조합비를 내면 그 돈 가지고 공동목장 땅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또 돈이 모자라면 금융조합 등 일제가 운영했던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공동목장을 땅을 사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주도청이나 또는 뭐 전라남도도청이나 그 다음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빌립니다. 그거를 뭐 면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임대죠, 임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임대를 주면서 땅을 빌려가지고 예, 목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임대한 땅을 이제 한자말로 차수지라고, 차수지, 빌릴 차, 차수지. 그다음 또 매수지,
그다음은 기부지. 요 세 가지 형태로 공동목장이 이제 확보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1933년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공동목장이 한 116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요것이 1943년 문서에 보면은 123개로 늘어나죠. 한창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일으켜가지고 그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말 공출, 소 공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마을 공동 목장의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해방 이후가 되면서 1960년대 특히 4.3 사건을 통해서 중산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불탑니다. 마을 향사가 불타면 그 속에 보관되어 있는 특히 마을 공동목장 자료들도 다 불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땅은 내 땅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팔아서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개발 붐이 일어나죠. 1970년대, 80년대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자본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골프장. 여러분, 골프장 만들려고 하면 넓은 평탄지가 필요하겠죠. 필지가 넓은 땅이 필요할 것이고, 해안 지역은 이미 마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골프장 만들 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대규모 관광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중산간에 관심을 갖겠죠. 중산간에 가보니까, 소나 말을 반복하지 않는 넓은 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을 공동 목장이죠. 공동목장 조합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중산간에 한 20개 정도의 골프장이 만들어지죠. 그 말은 20개 정도의 마을 공동목장 땅이 골프장으로 팔려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그 제주연구원에서 제주도 지금 남아있는 공동목장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1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943년에 123개였던 마을 공동 목장 조합이 팔려서 지금 현재는 51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1개 중에서도 한 30개 목장에서만 소나 말을 올려가지고 방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장은 방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가시리 협어 목장 같은 경우는 공동 목장에다가 풍력 발전, 그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설 단지로 임대해 줬습니다. 우리 공동목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소 또는 말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소나 말을 투입해서 밟아줘야 되죠. 왜 그럴까요? 바람에 날립니다. 뭐가 날리겠습니까? 씨앗이 날리죠. 씨앗만 날리겠습니까? 흙도 날립니다. 흙은 왜 날릴까요? 제주의 흙은 뭐라고 하냐면 화산 외토, 입자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의해서 흙이나 그 다음에 좁씨가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 말을 집단적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밭불리기, 제주의 목축문화 중에 밭불리기입니다. 밭불리기. 자, 그래서 밭불리기 하는데 소나 말이 중요했죠. 그럼 그 소나 말을 어디에다가 기르겠습니까? 바로 공동목장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정월달 되면은 새별 오름에서 어떤 축제합니까? 들불축제. 들불축제의 원형이 뭘까요? 바로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던 방해불 놓기. 그냥 방해 이렇게 하죠. 방해는 한자말로 뭘까요? 방화입니다. 방화. 한자말로 불을 놓는다. 방화죠. 요 방화를 하는 이유는 진디기의 유충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불태워줘야만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서 방목하기가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 방해불 놓기라고 하는 게 한자말로 바꿔집니다. 화입. 불 놓기 한다. 화입. 화입한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화입은 이제 일본어입니다. 마을 공동 목장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식 그 목축 방법이 바로 화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목장이 사라지면 뭐 밥벌리기라든가 방해벌 로키와 같은 아주 귀중한 그 목축 문화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해벌 로키라든가 밥벌리기 하는 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목축 문화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중산간에 만들어진 이 목축 문화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공공기관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목축 문화를 체험하는 그리고 학습화하는 그런 좀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주의 목축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헌마공신 김만일입니다. 의기리 마을 주민들이 요 김만일 묘역을 조성을 하면서 일종의 그 기념비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임진왜란 직후에 공식 기록에는 1620년으로 나옵니다. 말을 500필 바치고 계속해서 1000필 이상의 말을 바쳐가지고 예, 헌마인 또는 뭐 헌마공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의 목장에는 무려 10,000필의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만큼 목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의미겠죠. 당시 임금이 이제 광해군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제주에서 말을 이끌고 그 500필 이상 바쳐가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직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1620년 기록에 보면 여기 보면 오이 도총부 부총관, 부총관에 임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만일뿐만 아니고 거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 또 큰손자까지도 관직을 내려줍니다. 제주말을 조정에 진상한 김만일. 왕실 문서에서도 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김만일 어르신이 헌마 공신이냐 이렇게 좀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본래 공신이 되려고 하면 국가에 큰 공을 세워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왜구를 물리치는 데 참여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쿠데타 반정을 일으키는 데 참여해서 성공을 거둘 경우는 이제 공신으로 책봉이 되어가지고 이 공신록에 그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 그 국가가 만들어낸 공신록의 종류에는 이 헌마 공신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뭐 탐나지라는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변사 등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어르신을 이제 헌마인 말 바친 사람 헌마인 이렇게 중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 기록 문서인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거기에 확실하게 이 김만일 앞에다가 헌마공신 김만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왕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에 헌마공신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을 헌마공신 김만일 이렇게 불러도 될 걸로 봅니다. 이 김만일이 말을 바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분이 뛰어난 목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대 주민들에게 말을 기르는 방법도 아마 전수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 역사에서 특히 목축사에서 이 김만일 어르신이 차지한 위치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 곳곳에는 목축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예,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관덕정. 제주도에 몇 개 안 되는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관덕정. 활을 쏘던 그런 곳이었죠. 군사훈련장. 1702년 6월 7일 날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마봉진이 이루어져. 공마봉진. 이 공마봉진은 1703년에 발간된 탐나술력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말은 공마 봉진을 거쳤습니다. 우마적을 일일이 대조하는 중요한 의례였죠. 그 공마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제주목에서 한번 하면 그 다음은 대정현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은 정의현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마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뭐 공마는 알다시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말들을 골라 가지고 중앙정부에 보내는 것을 말하죠. 아시죠? 저 중산간 지역의 구경목장의 존재 이유도 바로 공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파견되는 제주 목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 가지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공마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것이 제주 목사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공마 선정, 그 다음은 공마 운송,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처벌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제주 목사한테 공마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말은 소중한 존재였지만 때론 커다란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 오늘 진짜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제주도 곳곳에 목축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근데 목장에 어디 가도 소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옛날 목장 문화랑 지금의 그 목장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회자님 말씀처럼 고려시대나 이 조선시대 또는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이 중산간에는 소나 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소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방목지였던 이 마을 공동 목장이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관광 시설 부지로 팔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목장에 소나 말을 이제 올리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목축 문화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중산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소나 말이 아니고 골프공이 주인입니다. 골프공이 알겠습니다. 주인 상태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공마 이야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말을 바쳤을까? 요 기록을 봤더니 그 태조실록이 나옵니다. 태조실록에 보니까 제주에서 말 100마리, 그 다음은 소 100마리를 해마다 바쳐야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그 조선 왕조 건국 직후여서 그 당시에 이제 탐나 목장이 무너진 다음에 그 탐나 목장 소유권이 조선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탐나 목장이 만들어 있던 그 소나 말들이 아마 공마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복 씨가 전국에 있는 말 목장을 관리를 하는데 병조에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사복 씨는 각 지역에 있는 감목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말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들을 이제 가져오면 바로 이 관덕정에서 말들이 건강 상태를 그 우마적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고 건강한 말로 판정이 되면 공마선 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마선을 띄웠던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이용했던 포구는 조천포. 자, 제주도에서는 공마선을 띄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마들이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한양. 지금 광화문 그쪽까지 가면 됩니다. 바로 관덕정은 공마의 출발지고 종착지는 한양의 광화문 그쪽으로 가면 끝납니다. 공마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육로 운송을 하다가 갑자기 또 병들어서 죽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죽은 말이 수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마는 그야말로 예, 농민들, 제주도민,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충청도 주민들한테 많은 민폐를 끼친 것이 바로 공마란 이야기입니다. 공마란 이야기. 예, 그래서 예, 물론 육지부에도 말을 기르는 목장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품질 면에서 제주의 말이 워낙 명마로 소문 나가지고 제주 말을 최고의 가치를 지는 말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해마다 이제 공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보내.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랍니까? 제주로 보내는 거죠. 제주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축 문화. 목축 문화에는 제주의 어제와 내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 오늘 이 중산간 목축 문화의 인문학 이 강의의 어떤 목적도 사라져가는 목축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아마 방점이 그 찍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리 협업 목장 내에 있는 뭐 간장이라든가, 그다음 산막 한목관, 그다음에 녹산장, 그다음에 헌마공신 묘, 이걸 보면서 목장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아마 대충 보셨는데,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목축 문화의 보존 방안과 활용 방안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축 문화를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축민이죠. 소나 말 기르는 사람. 이 소나 말 기르는 사람을 제주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우리입니다. 태우리. 태우리. 소를 기르면 쇠태우리. 말을 기르면 몰태우리. 이렇게 하죠. 지금도 중산간 마을에 가면 쇠태우리, 말태우리는 남아 있고, 그러니까 기르는 말이나 소의 숫자가 적을 뿐 지금도 부분적으로 목축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우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태우리들에 대한 어떤 생활사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80, 90 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이분들이 사라지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 문화가 일거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해녀 문화, 해녀 생애사 조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반면에 중산간의 목축 문화를 개척한 태우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태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목축 방법,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구술을 따가지고 좀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태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 문화를 전수해 주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이제 박물관의 천국이죠. 그렇게 수많은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은 없다. 목축 문화 박물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시리에 전국 최초로 조랑말 박물관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리립이죠.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면 전시되어 있는 컨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좀 활성화되다가 요즘은 좀 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청 차원에서 아니면 뭐 시청이나 이런 차원에서 목축문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제주의 전통적인 목축 문화를 컨텐츠로 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목축 박물관을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 마을별로 보면은 마을회관이 있죠. 이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물을 이용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축 박물관을 활용하면 그 마을에도 도움을 주겠죠. 요즘 중산간 마을 만들기 할 때 목축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산간에 있는 마을 몇 개를 골라가지고 예, 목축 박물관을 운영을 하면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의 목축 문화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은요, 제가 이제 해녀 학교에 힌트를 받았습니다. 해녀들 사라지고 있는데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해녀 학교가 지금 제주에 몇 개 있습니까? 두 군데 있죠. 한수풀 해녀학교, 그다음 법한 해녀학교. 그러면 태우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태우리 학교를 만들자.
태우리 학교. 낙이를 어떻게 했으며, 거세 어떻게 했으며, 방해불로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좀 살아있는 당신네들이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태우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해녀 학교뿐만 아니라 태우리 학교 역시 중산간의 목축 문화를 개성 전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제주 지역은 문화, 역사, 자연, 관광 해설사가 많이 있죠. 목축문화 해설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중산간 지역의 문화는 해녀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농업문화도 아니고 뭡니까? 목축문화인데 중산간 지역 각 목장에 가서 오름에 올라가가지고 이 지역은 조선시대 메소장터였고 어떠한 목축문화가 이 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축해설사 양성을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제주의 목축문화. 사라져간다고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라산에 소하고 말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마을에 가면 해마다 그 조 파종이 끝나면요 소나 말들이 들락칩니다. 더워가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나 말의 주인들이 아 이제 한라산 상산에 쇠하고 말을 올릴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산 방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산 방목을 할 때는 소나 말들이 먹이가 떨어지면 풀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겠습니까? 조리떼. 예, 맞습니다. 조리떼를 먹어치웁니다. 겨울철에 물론 소는 마을로 들어오죠. 추위 때문에. 그러나 조랑 말은 겨울철에도 방목합니다. 그럼 겨울에 눈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먹이를 확보하겠습니까? 앞발로 뒷발로 눈을 치워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조리떼입니다. 조리떼 잎을 먹으면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산에 소말 올릴 때는 조리떼가 지금처럼 번식을 했을까요? 번식을 못했겠죠. 그런데 1970년부터 한라산이 뭘로 지정됩니까?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법적으로 소나 말을 올려라 올리지 말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도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리떼를 이제 없앨까 베어볼까. 자, 뿌리채 베어내도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에 한번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옛날 전통 문화로 해결하라. 바로 상산에 소나 말을 올렸던 상산 방목 문화를 재현시키면 일단 조리떼 확산을 막을 수 있겠죠. 지금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소가 다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방목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문화가 농경 문화가 마침 점점 사라지고 그런 집집마다 소말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그렇게 해서 조리떼를 좀 잡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예.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유,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말이 없는데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소나 말이 없는데 올릴 수 없어서 이제 조리떼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도 이제 조랑말을 기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경주마, 그 다음에 이제 한라마, 경주마, 조랑말을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시범적이라도 한 100마리 정도만 만세동산이라든가 선작지와 이세오름 쪽에 풀어놓으면 조금 그 조리떼 확산을 막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마을 살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이든 또 해안 마을이든 간에 특히 저는 중산간 마을 살리기 사업할 때 가시리 마을이 지금처럼 성공한 배경이 바로 목축 문화를 활용한 신문화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조랑말 박물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봤던
유채꽃 플라자도 만들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축 문화는 중산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거를 마을별로 마을에 남아있는 목축 문화를 엮어서 마을 활성화하는 어떤 작업에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귀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제주의 목축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도 목축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저 중산간 지역에는 다시 소나 말이 뛰는 그런 장소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그 말태우리, 소태우리 말을 진짜 제주도 하면은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말 목장에 대한 것이 정말 사라져가고 말태우리라는 그런 명칭조차 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녀처럼 육성시키자고 하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큰 공감이 갔습니다. 네, 전혀 사실은 제주하면 말 제일 많이 떠오르기는 한데 그 어떤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기왕이면 저 딸이랑 같이 왔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예.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제가 여기 제주도 살면서 목축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오늘 진짜 이 기행에 MBC에 진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오늘 바로 2019년 마지막 탐험기행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박사님 통해서 아, 이 제주의 목축 문화 자세히 알게 돼서 서울에 가서 외국인 중에서 제가 제주도를 조금 더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중산간 목축 문화는 제주의 자랑입니다.